세월호를 좀 탈출하셨나요? 진짜 슬픈 연애하고 왔습니다. 헤어졌어? 솔로지옥 걸음걸이였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지옥을 통해서 만인의 형이 된 진택이 형 오진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면 31 29살 김현중이고요. 모델 활동하면서 PT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댄서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차현승이고요. 솔로지옥에서 제일 큰 형을 맡고 있고요. 아, 그럼 내가 막내네. 28살 문세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귀엽나요, 여러분? 귀엽지. 제가 귀여운 막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솔로지옥 때도 이렇게 항상 의상이 달랐어, 우리는. 맞아, 맞아. 제가 핑크색도 좋아하니까 그냥 저는 핑크 셔츠. 형님 배경이랑 맞췄는데. 그러니까. 오, 딱 맞네. 저는 입을 옷이 없어서 그냥 오늘 검정티에 청바지 입고 맨날 트레이닝만 입고 다녀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밝아 보이려고 밝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와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봄이니까 좀 화사한 색상으로 입어봤는데 올드해 보일 것 같아서 캐주얼한 좀 코튼 소재로 이렇게. 근데 오늘 이 분위기는 태훈이가 아니지. 내가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입고 왔네. 제가 항상 거의 집에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오랜만에 나갔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런 관심이 저는 처음이었었어가지고 사람들이 솔로지옥으로 저를 아시게 되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인스타에 저 춤추는 영상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신기해요. 저 원래 직업이 댄서인데 본업이 있잖아요. 저를 좀 알아봐 주시는 고객님들께 조금 더 잘 응대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촬영도 즐겁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뭐 브랜드 런칭한 브랜드도 있고 제가 원래 하던 레스토랑도 더 많이 좀 바빠지고 그 2호점도 준비하고 있고 오히려 좀 더 일복이 터진 것 같아요. 이거 나가도 되나요? 있나요? 난 뭐 쭉 솔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커플이 되고 이제 헤어지는데 왠지 되게 슬프더라고요. 헤어졌어? 진짜 슬펐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 건 있어. 맞아. 야, 저희도 이런 얘기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 정말 원하는 여자랑 죽을 때까지 사랑이냐 성공이냐. 저는 사랑일 것 같아요. 저도 사랑. 왜냐면 성공의 기준이 저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저는 돈에 욕심이 별로 없어서 난... 지금 차도 거의 7년째 타고 있어가지고 난... 돈보단 사랑? 돈은 달라요. 일이에요. 왜냐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해요.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단칸방 반지하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행복할 수는 있는데 좀 더 편하게 좋은 거 이런 걸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서 약간 설득이 됐어 지금. 저는 많이 공유하지만 그래도 형한테 그래도 사랑이 옆에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세훈이 형 그때 명언을 남겨줬어요. 형 그래서 지금은 만나는 사람 있어? 사랑이 있어야 일도 더 잘 되는 거야. 지려버렸다. 세훈이 형한테 많이 배우자. 저요? 아, 전 본인이 한다고 했잖아요 방금. 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아, 그래 사람들이 그거 많이 궁금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그거 짜고 친 거 아니냐. 심지어 지하를 같이 골랐잖아요. 그래서 그 뭐 대본이 있냐. 진짜 이렇게 대본이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프리했고 정말 몰랐어요 서로. 근데 그 전주에 같이 운동을 하긴 했어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얘가 운동을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나오더네요. 어, 바쁜가? 그러고 갔는데 얘가 있길래 아, 얘 여기 와 있구나. 진짜 거기서 사랑만 하라고 하니까 휴대폰 뺏고 맞아. 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맞아. 제작진분들이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맞아. 나는 같이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나는 중간 투입이어서 저는 민지랑 같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갈 때부터 약간 첩보 느낌이 든데 다 가리고 완전 다 따로 들어가. 다 따로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지옥도에 사실 제일 오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쯤에 거의 체지방이 3.5%까지 빠졌어요. 아, 미웠죠. 정말 미웠죠. 나가면서 형이 딱 그랬어. 어? 이거 아닌데? 세훈아 하고 나갔어. 아, 선택 받았을 때? 선택 받았을 때. 아, 왜냐면 나도 진짜 그렇게 대출은 예측을 못했거든. 가가지고 팩 잘하고 오던데? 어? 근데 그날 진짜 새벽에 제가 무서웠어요. 진태경 나가자마자 세훈이가 이러고
모든 생각이 완전 네거티브였어요. 집중하게 될 이런 상황들을 맞아. 다 만들어주시니까 거기에 정말 솔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던 게 형 나는 이제 방송을 보는데 내가 몰랐던 장면이잖아. 다 나오잖아. 나 이제 끝나고 난 내가 이제 막 물어봤을 거 아니야. 지현아 너 가서 뭐 했어? 그러니까 별거 안 했대. 아 뭔지 알아. 본방 사수했던 방송으로는 뭐 콜라 먹고 막 서로 팩하고 막 박수 치고 되게 그림 좋더라고. 내 가방 안에 팩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챙겨가서 그러니까 오늘 코디로 1등 세운 거. 아 되게 이런 얘기 하니까 재밌다. 저는 세훈이가 처음에 저는 그 앞에 얘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걸 몰랐잖아요. 갔는데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저를. 왜 이렇게 반겨주지? 그래서 진짜로 이분 난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현중이가 가장 중앙 정도에 앉았거든요. 이 친구 되게 키도 크고 몸도 되게 좋고 잘생겼는데 성격까지 좋을 수 있을까? 아 조금은 나랑 결이 좀 안 맞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일 순진하고 상대방 배려도 제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제일 진국이다. 나이를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진택이는 나이가 진짜 많거나 맞아 태생이 저런 여유를 갖고 태어난 애다 같이 있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맞아. 여유가 있어. 맞아. 나 너가 형인 줄 알았어 나보다. 아이 진짜로? 남친이요? 남친 특집인지 제가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았는데. 아 남친 특집이었어요? 남친 특집이 지금 알았는데. 그냥 날 좋을 때 드라이브 가고 맨날 내가 가는 데가 너도 비슷하겠지만 헬스장 연습실 이러다 보니까 날 좋을 때 그냥 드라이브 낙산공원 전 완전 강추. 성벽 이렇게 산책하면은 없던 마음도 좀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 광장시장 가서 한잔하고 그 솔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평범한 연애를 해보고 싶은? 제주도 같이 갈 거예요. 형 제주도 갔다 하면 이제 생긴 거네? 어? 형 인스타 스토리에 제주도 올라왔다 그러면 얘 생겼다. 일단은 단백질도 중요시 하는데 음주를 좋아하시네. 현중이는 제외고. 근데 저는 이거 딱 보고 느낀 게 저 빨간 소주를 누가 좋아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아 빨간색이네 소주가 또. 이건 우리 탄생입니다. 아, 참 맞네. 저의 냉장고입니다. 촬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식단을 하고 안 하고 이게 너무 반복적이어서 냉장고에 다른 음식은 보관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닭가슴살 이거 한끼통살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허니소이라는 맛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찜닭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찜닭 맛이 가장 강하게 나가지고 햇반 현미랑 닭가슴살이랑 이렇게가 한 세트. 국물 국물 평소에 목마를 때 제로콜라 아니면은 단백질 음료. 차량이 급한데 내가 살을 많이 못 뺐다 싶으면 단호박을 저는 자주 먹거든요. 단호박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단호박이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다 잘라가지고 진공 포장돼가지고 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먹을 때도 있고 전자레인지 같은 데 돌려서 이렇게 먹어요. 보통 이제 아침에 이제 시간이 없거나 늦잠 자고 이랬을 때는 저지방 우유에다가 프로틴 파우더 타서 군것질을 잘 안 해요. 가끔씩 맞아 단 거 땡길 때 단 거 땡길 때가 있어요. 칼로리 낮은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요즘에 많이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구비를 해놓는 편이에요. 저는 음식은 좋아하는데 과자 빵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가끔 이제 딴 거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새우볼이나 이제 닭가슴살 핫바 군것질 하고 싶을 때 보통 그런 이런 거를 많이 먹는 편이에요. 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건면이라고 약간 라면 면을 튀기지 안 튀기고 말린 거 그거 약간 칼로리도 적고 그리고 뭐 홍보하는 것 같아. 이거 먹으면은 다음날 약간 붓는 게 좀 덜해요. 아 진짜로? 추천템. 추천템. 술에 줘요 술. 아 그럴라고 술. 무가당 소주가 요즘에는 또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술을 좋아하니까 다이어트 때도 술은 먹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무가당 소주를 맨날 먹는 거예요. 이건 살 안 찐다고. 갑자기 노출이 있는 촬영이 생기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 저 못하겠어요. 이러기도 싫고 그래서 계속 관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짜장면은 어릴 때 열정페이로 막 일하고 이럴 때 돈도 없고 이런데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 맨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한솥도시락에 콩나물밥이라고 있어요. 돈 없으니까 아시죠? 그게 진짜로 맨밥에다가 콩나물
그거 데친 거에다가 간장 주는 게 끝이거든요. 맨날 돈 없으니까 어릴 때 그것만 먹다가 진짜 몇백 원씩 막 그렇게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진짜 배고플 때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중식집 예약하려고 중식집 예약해야 돼. 나는 지갑 꺼낸 줄 알았어. 난 그거 끝나고 중식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막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이어가지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네.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뭐 한 15점?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일단 먹고 살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있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제 냉장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생존? 자, 일단 보면 육해공에 다 있습니다. 네, 자 고기, 고등어, 계란 진공 포장되어 있는 이 고기가 참 인상 깊다. 무슨 고기야? 이 뭐 후추 시즈닝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분 약간 원숭인가 바나나가 되게 많으니까 이분은 주종은 막걸리시네. 막걸리. 네, 난 이건 진태기 형이네. 나도 막걸리 보니까 진태기. 나도. 저희 냉장고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다채롭게 경험해 보는 걸 좋아해서 뭐 이런 다양한 고기들도 보면 닭가슴살, 이제 여기 이제 오리고기도 있어요. 오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이건 뭐야? 이게 뭐야? 무슨 고기일까요? 멧돼지 고기. 멧돼지 고기를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나도. 이렇게 사냥을 가시나? 주문하시는 곳이 있나요? 제가 고기 중에 진짜 먹어보고 싶던 고기가 이제 멧돼지 고기거든요. 이 식감이 돼지고기와 소고기 딱 중간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 소고기 딱 부드러움도 있으면서 돼지고기 그 딱 그 식감이 같이 쫄깃쫄깃할 거.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안주가 될 것 같고 거의 자연인이야. 서울엔 잘 없어. 이거는 일반 방울토마토가 아니에요. 먹어보세요. 스테비아 토마토? 하나씩 먹자 우리. 스테비아 토마토. 스테비아. 맛있지? 맛있다. 하나 더 먹을래. 계속 손이 가. 손이 가. 과자보다는 과일이지만 조금 당도가 있는 게 조금은 더 내 몸에 좋을 것 같다. 근데 제가 팁을 알려주자면 스테비아 토마토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해서 적당히 조금씩.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과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 여기서 나고 왜 웃지? 너무 잘 어울려 바나나. 약간 광고 같아. 네. 얼마나 좋아하면 얼린 바나나까지 있어. 왜냐면 단백질 섭취할 때 나는 실크를 딱 갈아서 먹거든. 아 맞아. 근데 그럴 때 바나나가 꼭 들어가. 맞아. 바나나가 없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항상 사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냉동 바나나 넣어서 프로틴 쉐이크든 닭가슴살이든 다시 넣어서 먹기도 하고. 나 저거 궁금해. 맞아, 저 삼각형들 저. 아, 맞아 이거. 이거 요즘 모르면 안 되는데. 왜? 그릭 요거트? 요거 그릭 요거트. 트렌드에 또 항상 민감하다 보니까 요거트도 제가 만약 안 즐겨도 한 번씩 사게 되더라고요. 같이 뭐 다른 잼이랑도 먹고 다른 뭐 그래놀라랑도 같이 먹고 그렇게 알잖아. 이거 알지. 이건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구아바는 나는 보통 호텔 조식 그치. 말고는 먹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차바 과일 주스.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서 다양한 과일 주스를 마시면 딱 기분이 좋더라고. 제가 집에서 유일하게 하는 요리가 파스타거든요. 또 링기니면으로 파스타 해먹으면 진짜 면 좋아하는 사람. 얘랑 나랑 두 번째 칸만 보고 있죠. 막걸리 추천해주고 싶어요, 막걸리. 근데 해창. 왜 막걸리가 예로부터 약간 약주잖아요. 저는 술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막걸리는 면역력에도 좋대요. 네. 근데 막걸리 진짜 많이 마시면 이 막걸리가 진짜 어머님 아버님도 못 알아본다는 그... 이 해창 막걸리는 잘 없어. 많이 못 봤던 막걸리. 12도 지금 9도짜리인데 잘 접할 수 없는 제품들은 내가 좀 사서 집에 약간 두는 편? 그래서 손님이 오면 같이 마시고. 나 생각났어. 솔로족 때 형이 지연이랑 갔다 온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 형 지현이 뭐 좋아해? 그러니까 형이 나한테 얘기해줬거든. 지현이 막걸리 좋아하니까 작가님들한테 얘기해서 막걸리 사다 달라 하라고. 기억나? 기억 나도. 근데 나도 지현이 막걸리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어. 나도 알아 이제. 항상 상대방을 관찰하는. 나도
나도 이제는 알아. 와, 이건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 약간 어떻게 살지 궁금하다. 어, 맞아. 나 좀 궁금해. 형 어떻게 해놓고 살지, 이렇게. 재즈 같은 거 틀어놓은 다음에 스파게티 한쪽에서 만들고 옆에서 살짝 이렇게 춤추면서 막걸리 마시고? 그렇죠. 막걸리 딱 한 잔 마시고 그냥 텅 빈 제 심장?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어떤 낙으로 살지 참 건강하네. 벌써부터 건강해지네. 어, 건강해졌다. 근데 이게 난 좀 궁금하다. 근데 일단 지금 형 냉장고 나왔고, 형 냉장고 나왔고, 형 아니면 난 돼. 이건 난 이건 아니야. 이거는 제 냉장고입니다. 내가 봐도 진짜 뭐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제 하루 라이프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배추즙을 한번 먹고 쾌변을 합니다.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오트밀인데 오트밀에 이 보충제를 타 먹어요. 아? 어, 진짜. 오, 진짜로? 여기다가 진짜 좋아 이게 냉동 브로콜리가 맞아 이거 괜찮아. 이거의 3배 크기가 8,000원 정도? 오, 싸다. 네.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전자레인지 돌려놓고 그때 이거를 세팅을 해두는 거지. 거예요. 제가 그래도 맛있게라도 좀 먹고 싶어서 참깨 드레싱이랑 아 드레싱 샐러드 드레싱 무지방으로 그럼 아침 끝? 끝 힘나 힘나지 네. 현중이 위가 이만해 아 위가? 위가 좀 작아 엄청 좁은 거 야, 그 다음에 이제 점심으로 갈 거예요 아 투어야 투어? 네 이 형은 알 거야 국룰 이 햇반에다가 튀김 닭가슴살 마늘 맛에 깻잎이랑 김치 있으면 그냥 한 끼 뚝딱 맞아 저 그러면 보쌈 맛이 나요 한 7년 먹었어요 어. 이거만 세훈이 표정 안 좋아. 근데 사람들이 막 쟤 왜 저래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맛있어서 먹어요. 제 그 입이 그렇게 변해버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썰이 있는데 저는 삼겹살에 무조건 고추장 찍어 먹어요. 데코 아니야? 말고. 된장 이런 거 말고. 난 어릴 때부터 그냥 고추장. 맛있지 고추장. 가끔 닭가슴살에 고추장. 아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그렇지. 이 제로 콜라는 제가 한 달에 주기적으로 한 50개씩 시켜놔요. 이거는 그냥 밥 먹고 저는 저한테 유일한 마약. 선물. 낙이지, 나약.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제 유일한 낙인데 이거 많이 먹다 제가 역류성 식도염 걸려가지고 요즘 다 끊었습니다. 현주가 힘내. 그 스윙칩 얘기 좀 해줘. 스윙칩 얘기 좀 해줘. 감자칩도 제가 하나 음식에 꽂히면 그것만 먹는 스타일이에요. 감자칩은 17살 때부터 꽂혀가지고 지금 12년 동안 와 군대에서 진짜 많이 먹잖아 여기서 이제 제 고집이 나오는데 제가 체지방 10%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지러워요 가끔 독한 놈 넘어가면? 너무 오랫동안 체지방이 낮은 상태가 되면 너무 어지럽고 당이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럴 것 같아 이 빈츠를 하나씩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한 2주 동안? 그니까 이게 나는 이거 한 번 까면은 아,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30분 안에 다 먹거든? 가끔 땡길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한 사면 한 10일에서 2주 유일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주 제가 술을 진짜 안 먹어요 한 달에 딱 거의 두 번 정도 나를 잡고 먹는데 지인들이 집에 올 때 소주에다가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소주에 뭐 먹어? 네, 소주에 뭐 먹어? 소주에 그냥 그때는 아, 풀어놓고 풀어놓고 먹지. 나도 사람이니까 야 난 그럼 뭐가 되냐 나왜 술만 먹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거의 8년 먹은 것 같은데 이 친구랑 한 7, 8년 됐으니까 아 리스펙 한다 근데 진짜 리스펙이다 꼭 그렇다고 이런 것만 먹고 살진 않습니다 저도 연애도 해야 되고 형 혼자 산다 그랬지? 혼자 살지 쭉 혼자 살 것 같아 그냥 일단 저 제 생각에 아까 세훈이가 나 몇 점 줬지? 16점? 나 한 12점 될 것 같아 아 나는 나보다 이게 더 먹을 게 더 없어 극악 무도하지 진짜 이거 와 아 이제는 뭐 따로 세훈이 거 네, 없는 제 냉장고입니다 집에서 제가 요리를 잘 안 해 먹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엄청 많이 제 업이 맞아. 요리니까 굳이 집에서까지 막 이렇게 맞아. 가스레인지를 켜고 후드를 켜고 이렇게 요리하는 적이 많이 있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이제 뭔가 팬을 잡을 때는 저는 무조건 고기를 구워요 꽃등심, 등심, 이렇게 한우 저는 좋은 거 드시네요 아 저는 고기는 좋은 거 돈을 아끼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고기는 무조건 제일 좋은 거 풋불
이거 뭐 이 버터. 버터 되게 또 유용하게 많이 쓰는 건데요. 소고기에 이렇게 좀 지방기가 많이 없는 고기들을 구울 때 버터 조금 잘라서 팬에 녹여놓고 그 위에 이제 나도 버터 향을 너무 좋아해서 맞아 근데 향만 맞아 너무 기분이 좋아지잖아 이게 스틱형이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시 이제 밀봉해가지고 넣어놔도 되고 좀 유용함이 있는 버터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진짜 좋아해 나도 또 내가 고기랑 같이 먹는 게 꼭 군만두야 그래? 군만두를 나는 어떻게 또 해먹냐면 기름을 진짜 많이 두르고 약불에다가 오래 그러면 진짜 바삭해져 겉표면이 진짜 고기 기름에서 맛있겠다 완전 난 바삭하게 군만두 먹는 걸 진짜 좋아해서 튀긴 느낌으로? 그치 이게 내가 요즘 제일 빠진 아 이거 장일라면 나 이건 난 진짜 내가 요즘 제일 빠져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명품 라면? 국물도 진하고 일반 라면들하고는 완전 좀 차원이 다른? 나도 원래는 신라면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이 장일라면 얼큰한 맛에 빠져있어 또 맛이 또 두 가지여서 아까 겉면에서 그런 장일라면 돌아온 거네 그 겉면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 게 이것도 액상 스프여가지고 일반 막 그런 스프가 아니야 액상 스프여서 진짜 오랜 시간 구하는 그런 좀 육수의 맛이 느껴지는 라면 한라봉을 진짜 좋아합니다 한라봉 너무 맛있죠 뭐 레드향 이런 거 제가 정말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제주도에서 이제 제가 시켜서 집에다 구비해놓고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제 인생 오렌지 주스예요 오 네. 처음 본다 나탈리스 오렌지 주스 보시면 지금 냉동 상태잖아요 냉동 상태로 와요 이걸 저는 냉동실에 이제 한 네다섯 개 넣어놨다가 냉장실에 좀 거의 다 달았네 싶을 때 냉동실에 있던 거를 냉장에 옮겨놓고 오늘 뭐 술을 좀 한 잔 걸치고 들어왔다 그리고 반 원샷 합니다 약간 그런 맛일 것 같아 해외에서 짜주는 약간 그 휴양지에서 그 휴양지 약간 카바나 이렇게 있다가 진짜 맛있잖아 그거 그때 딱 우리 뉴스 플레이스 하면 딱 이거 주는 짠 진짜 놀란다 이거 마시면 진짜 놀란다 다르지? 오렌지 그 씹히는 맛이 있어 그치? 난 지금 처음 먹어봤는데 그 오렌지 주스 먹으면은 단 거 먹으면 입에 그래, 약간 텁텁한 그런 거 남는 거 다른 이게 없어. 다른 단맛이야 없어 진짜로 깔끔해 그냥 자 이건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 문 고리 앞에다가 이제 배달을 시켜 먹는 하루 야채 350g이랑 쿠퍼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공복에 물 한 잔 마시고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고 하루 야채 먹고 쿠퍼스 먹고 하루는 나랑 비슷한 수분을 아침에. 가득 채우네 아침에 전날 과음으로 나는 좀 잦은 음주를 좀 자주 하다 보니까 근데 나는 야채. 이거는 내가 야채를 안 좋아하니까 이게 나 가끔씩 편의점에서 나도 사 먹어 맞아. 이거 난 꼭 추천 야채를 내가 굳이 많이 안 챙겨 먹어도 될 것만 같은 난 그래서 내 냉장고에서 난 다른 거 몰라도 여기 위에 있는 딱 이렇게 난 딱 추천 오케이. 강력 추천 저의 냉장고는 완벽하지 않나 방송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 해외 팬들이 많이 보셨잖아 다양한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음식들을 더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싶어 브라질 음식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 음식일 수도 있고 얼마 안 남은 기간 안에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좀 한동안은 이런 막 다이어트나 관리랑 상관없는 음식들로 좀 많이 채워놓고 싶어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관리라는 느낌보다는 잘 먹고 잘 즐기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냉장고로 채워보고 싶어요 저는 저의 냉장고를 나중에는 가정의 냉장고를 약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고된 하루가 딱 끝나서도 그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내 아들이 좋아하는 뭐 과일, 뭐 이유식, 뭐 딸이 좋아하는 딸기 뭐 내 와이프가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 냉장고를 여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저는 혼자 사는 한 지금하고 똑같이 살 겁니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잔병이 되게 많았어요 저렇게 제가 살아와서 지금까지 좀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원이처럼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누가 보면은 이제 나랑 결혼할 사람 나 아직 결혼할 사람 없어 왜 그래 아무튼 예를 들면 그러면 저도 뭐 바뀌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라이프대로 살 것 같아요 나도 못하고 있는데 팀을 네, 죄송한데 제가 솔로가 4년 됐습니다
제가 약간 연애할 때 다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스타일인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때 자존감이 엄청 낮았었어요, 옛날에. 자존감이 올라가고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나서부터 그때는 퍼져도 그게 감당이 가능이 되더라고요. 퍼주기 이전에 본인부터 사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 봤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면 연인으로 발전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후회는 덜 남으니까 어떻게 되든 후회는 남거든요. 최선을 다했을 때랑 아니면 내가 아 더 해볼 걸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거랑은 다르니까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부터 연애를 하시죠. 네. 하시죠. 코로나로 많은 분들을 못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연애를 하고 가까워지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만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오히려 역으로 이 시기를 이용해라.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그럼 연애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솔로즈 2로 와주면 됩니다. 솔로즈 시즌 2.